의외도 뭐 화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슬릴라게 하다. 그래서 he was upset. 지금은 be 동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로서 화가 났었다. My people's negative comments. 그래서 그건 뭐 때문에 화가 났답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어떤 말이든 comments에 대해서 댓글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의 악플에 화가 났다 이런 얘기네요. People's negative comments에 의해서 was upset. 그럼 nightmare. Nightmare는 뭐다? 악몽이다. Last night I had a nightmare that I'd been bitten by a snake.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뭐 했대요? 뭐한 놈이야 이거? That은 관계대명사 대시다. 그러면 선행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거고, 선행사는 nightmare고 nightmare 집어넣으면 I've been bitten by a snake. 그쵸,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지. 그쵸? 그럼 뭐한 대시야, 이건? 동격이, 동격. 누가? 오케이, 그래서 nightmare하고 that I'd been bitten by a snake하고 뭐다? 동격이다. 누가? 뭐뭐인, 뭐죠, 뭐뭐인, 뭐. 그래서 어젯밤에 나는 뭐인 뭐를 뭐 했다. 내가 뱀한테 물리는 악몽을 꿨다. 동격이 되시죠. I've been bitten by a snake로 완전하네요. 나는 뱀한테 물렸었다죠. 누가? 네, 그래서 뭐 헤드하고 뭐 요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뭐한 단계 더 과거로 가는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싸이에 대한 얘기.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릴리프가 생기면, 그쵸? I am, 뭐 되면, I am relieved 되면, 이거. I am relieved 되면, sigh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without realizing, I let out sigh.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without doing, 오버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모르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 뜻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뜻이야. without realizing. 나도 모르게 I let out a sigh.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without realizing이 무슨 뜻인지, 자신도 모르게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 나도 모르게 한숨 쉬었다는 뜻이고, without realizing, I let out sigh. 그 다음에 relief는 명사죠, 명사. relief는 동사고요. 뭐 relieving medicine이야, relieved medicine이야. relieving medicine을 먹고, I am relieved 되는 거죠. 그쵸? 완화시켜주다, 경감시켜주다. 그래서 relief에, it's a relief that you got there all right now. 그래서 일단 it은 뭐한 놈이에요? 그럼 얘가 진주합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It's a relief that you got there all right. 네가 거기에 다치지 않고 도착했다라는 것은 뭐다? 안심할 만한 일이다. That you got there alright 한 것은 relief한 일이다. 그니까 그 다음에 scary, 무시무시한, 뭐 scary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scary 비슷한 말. 그렇지. 계속 끝까지 가봐, 끝까지. frightening이죠, frightening. 그렇죠? Frighten의 뜻이 뭐예요? Frighten. 놀라게 하다죠, 놀라게 하다. 스펠링 좀 틀렸네요. Frightening. 뭐, 그 외에도 뭐, scaring. 이런 것도 있죠, scaring. 무서운. 뭔가? This movie wasn't as scary as the other one. 그래서 이 영화는 다른 것만큼 무섭지가 않았다는 얘기고, as one, as 뭐, 비교급.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 protection 명사고 protective 형용사고요.
Wear sunglasses to protect your eyes. 명령문이죠?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정적이죠. 너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Wear sunglasses in order to protect your eyes. Round the corner. Round의 코너가 뭐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 모퉁이 근처에도 되지만 very close에 뜰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바로 엎어지는 코다할 거리에란 표현이 round the corner가 됩니다. 코너 자체의 뜻은 모퉁이라는 뜻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final test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래서 뭔 뜻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아주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이죠. Final test is just around the corner. 그래서 뭐 기말고사가 모퉁이 근처에 있다가 아니고요. Very close. 같은 뜻은 뭐 very close. 그렇습니다. Very near, very close. 그러면 leak가 새다죠? 그 다음에 명사형은 liquid. 그러면 the roof is leaking 됩니까? The roof is leaking이야, the roof is leaked야. leaking이죠, 그렇죠? 그럼 the secret is leaked죠, 그렇죠? 비밀이 새어 나가지는 거야, 새어 나간 거야, 빠져나간 거죠 그거. The secret is leaked,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붕이 새는 거죠. 오케이. 여기 보면 비밀을 누설하다라고 돼 있죠. 비밀을은 누설하다의 무슨 어? 목적어죠. 그러니까 secret is leaked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roof is leaking. 릭이 자동사라는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Roof is leaking. 지붕이 새고 있는 중이다. Raindrops are leaked 이 말이죠. Raindrops are leaked. 빗방울이 새어 leaked 해야 되겠죠. The bathroom sink has been leaking for 3 days. 그러니까 이게 이제 leak이 자동사 될수 있는 여기 주어는 보통 뭐다? 뭔가를 담는 컨테이너들의 성격이 강하죠. 담는 통이 리그하는 거죠. 루프 이런 것들이 리그하는 거죠. 오케이. 뭐 3일 동안 뭐 화장실에 있는 개수대네요. 화장실에 세수하는 거 있죠? The bathroom sink has been leaking.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완료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면 지금도 리그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Leakage 명사용으로. 뭐 leakage of the secret 이렇게 쓰겠죠. 쓰이는 방법은 leakage of the secret, 비밀의 누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take for granted는 그냥 이렇게 쓰다기보다는 여기에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할때 여기 목적을 집어넣습니다. take it for granted. 뭐 take it for granted 이 표현 많이 씁니다. we took it for granted 이런 식으로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we took it for granted. He takes his parents' love for granted.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뜻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다음에 volunteer. volunteer는 이와 같이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도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원봉사 하던 되고 또 명사로서 자원봉사다 이외에도 자원봉사란 뜻도 있는 거. 그래서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for the patient. patient가 뭐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죠, 환자. 환자란 뜻도 있고, 이건 명사죠. 명사로서는 환자. 형용사로도 있죠. 이 뜻. 그렇죠. 참을성 있는. Be patient 하면 또 참아라. 이런 뜻도 되죠. We are looking for volunteer for the, 우리는 그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래죠. 그 다음에 presentation. presentation은 뭐 제가 하고 이런 걸 presentation이라고 하죠. 발표, 설명. 그러면 여기서 present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present가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선물이죠. 그 다음에 present time은 또 뭐였어요? 현재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e present에서는 또 뭐였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동사로서 보여주다, 제시하다. 있습니다. Give에 뜻도 있고요. 주다라고 뜻도 있고요. We will have a Q&A session after your presentation. 누구예요? We will have a Q&A session after presentation. 발표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션이 어떤 기간? 이런 뜻이죠. 질의 응답 시간, Q&A 세션. 여보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 뭐, 그러든지. 아까 10시. 아니, 제 얘기 말고. 제 얘기는 목요일날 소개했잖아, 어제. 수업 중. 오케이, 터치, 감동된, 터치가 이제 만다 이외에도 감동시키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칭 무비야, 터치드 무비야. 터치 무비를 보고, I am touched. I was very touched by the letter. I was there. 이 편지에 엄청 감동받았던 얘기죠. 같은 말은, 아이고,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알죠? 무비도 있죠. 그 다음에, take part in. 같은 말은, participate in. 그쵸? 그럼 participant는 뭐야? participant. 참가자죠. joiner. participant. take part in. I must take part in the Save the Earth campaign. 그쵸? 나는 Save the Earth campaign에 참가해야만 한다. 그쵸? 뭐, join in도 있습니다. join in, take part in, participate in. Mission impossible. 이런 거 있죠. 불가능한 임무. This mission is to build a school in Africa. 그의 뭐, 임무는 아프리카에 학교 건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초부정사의 명사역으로서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이런 거. 다음엔 doubt는 명사 동사 됩니다. 의심하다. doubtful 하면 의심이 있는 이라는 형태고요. 의심하지 마라는 표현은 don't doubt 하는지 don't be doubtful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without a doubt this answer is correct. 그럼 이건 뭔 소리예요? without doubt this answer is correct.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답이 맞다라는 얘기죠. 나 의심의 여지 없이 맞습니다. 그냥 의심 없이 이러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this answer is correct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without a doubt는 S로 시작하는 surely 이런 뜻이죠. surely this answer is correct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대신에 요거 빼내고 여기다가 조종사 뭐 하나 넣어도 같은 뜻대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까? This answer must be correct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This answer must be correct without a doubt.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Construction. 그러면 construct는 뭐겠어? Construct. 그래서 건설하다겠죠. 그렇습니까? Construction. 그래서 예문.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was complicated. 그래서 뭔 뜻이에요? 건물 공사가 복잡했다. 아, completed 문제 미안합니다. 완성됐다. finished. 아, 끝났다. 완료됐다. completed. 그다음에 피자 헛 아시죠? That old hut will be able to endure a storm. 뭔 소리예요? 저 낡은 헛 오두막이 스톰을 인듀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듀어 뭐하다, 견디다, 버티다, 참다 이 뜻이죠. 인듀어, 참다, 버티다. 그러면 인듀어 같은 말은 여러분이 본문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S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뭐 이런 말 이게 니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이런 뜻이지만 여기선 참다야 라고 수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죠. 그쵸?
스탠드가 선어란 뜻일 때는 자동사지만 참다라 버티다라 뜻일 때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Stand the storm, endure the storm. 그러면 뭐또 같은 말 하나 더 이것도 곧 나올 거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Follow it.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는데 endurance. 이건 뭘까? endurance. 그래서 참여성, 인내심이지 뭐. endurance. 명사형이고 stand a storm, endure a storm, tolerate a storm. 그 다음에 jar, 단지 항문이. Many jars were laid on the shelf. 뭔 소리야? 많은 항아리들이 on the shelf, 선반 위에 배열되어 있었다. array, 뭐하다? 배열하다.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는 place의 뜻인데요. place보다 좀 더 첨가된 의미는 어떤 잘 정렬해서 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배열하는 걸 보고 array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드립 커피 이런 말 들어봤나요? 드립 커피. 그래서 한 방울씩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만드는 커피죠. 뜨거운 물을 한 방울씩 그래서 뭐 액체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드랍은 뭐예요? 드랍. 그렇죠. 얘 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물방울이란 뜻도 있는 있습니다. rain drops 물방울. 그래서 water was dripping from the faucet.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죠. From the faucet. 그렇죠. 수도꼭지로부터. faucet. 수도꼭지죠. 그러니까 예문 학습의 좋은 점은 여러분의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탁한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는데 제발 수능 단어 좀 익히세요. 됐습니까? 제발 수능 단어 좀 익히세요. 그거 안 익히면 여러분들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 목표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적이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목표라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필수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양이 워낙 많으니까 고3 되기 전까지 내가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유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내신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있는 어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드립이 이제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hardly에 대한 얘기죠. hardly. 뭐 hardly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hard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 했죠. 빈도 우사로 쓰이고요. 보통 hardly 그냥 쓰이기보다는 hardly ever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내 안에 not 그렇죠. He hardly ate anything for lunch.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any가 정상적으로 쓰인 거냐 아니면 좀 특별한 예외적으로 쓰인 거냐고 묻는다면 정상적인 거냐 예외적인 거냐. 정상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any를 쓰는 게 가장 기본 규칙이죠. 반대되는 뜻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물음표도 없고 not도 없는데 그러면 뭐 not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hardly가 있다. 나 그럼 뭐 거의 점심 식사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일반 동사 앞 부동사, 비동사, 뒤가 되겠죠. 그래서 ate hardly가 아니고 hardly ate 이 형태가 이 어순이 되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let alone. let alone은 뭐 이거 같은 표현은 어차피 여러분이 많이 만나 곧 만날 거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아이고 not인데 not to mention 이런 표현이죠. not to mention. Let alone, not to mention. Let alone 대신 not to mention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같은 뜻이구나. Not to mention 되게 많이 쓰여요. mention의 뜻이 뭡니까? mention. 여기 to가 앞에 있는 것보다 봐서는 이건 동사로서 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mention을 언제 만나본 적 있다면 thank you 라는 대답에 대해서
Don't mention it 이라는 대답을 할수 있다는 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ention 했듯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 말하다. Don't mention it 하면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 될 일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Not to mention의 단어, 이 단어 자체로서의 뜻은 말할 필요 없이 이런 뜻입니다. Not to mention, let alone. I didn't even hear congratulations, let alone get a cake.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 앞부분. I didn't even hear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이 뭐예요? 축하. 난 축하한다는 말조차도 못 들었다. 그렇죠? 그럼 축하한다는 말조차도 못 들었으니까 케이크 받았겠어? 그렇죠? Now don't get a cake. 그러니까 자, 이건 좀 잘못됐죠? Got a cake 맞겠죠? Now don't got a cake. 됐습니다. 그 다음에 temperature 온도고요. Could you turn the temperature down?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온도 좀 낮춰줄 수 있겠다는 얘기죠. Turn down, 낮추다죠. 그다음에 brick 벽돌이고요. They are piling up the red bricks neatly. 뭔 소리예요? 벽돌을 piling up인데? 쌓다고 쌓다 파일 업 쌓아 올리다 니트리는 뭐야 니트리 깔끔하게 줘 니트 깔끔한 니트리 깔끔하게 They are piling up the red bricks neatly 깔끔하게 빨간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파일이 어떤 더미를 파일, 명사로서 제일 먼저 여러분, PILE고요.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어떤 더미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더미를 만들다니까, 사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딕의 3단 변신. 딕, 덕, 덕이죠. 유지, 유지죠. 디거 홀 이런 형태 많이 쓰고요. Soldiers dig a hole in the ground to make a trench. 그래서 soldiers dig a hole. 군인들이 구멍을 판대죠. 어디다가 in the ground. 왜? To make a trench 하기 위하여. 그럼 트렌치는 뭐겠다? 트렌치가 뭘것 같아? 추측 추측. 아, 숨다? 명사인데 딱 봐도. 소저스 군인들이 dig a hole in the ground to make a trench. 참호죠, 참호. 그쵸? 참호. 참호. 참호를 만들기 위하여. 참호는 땅에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파 있는 거 있잖아요. 참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take apart는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거 하나하나씩 부품을 떼내는 거 그래서 my brother took his radio apart to fix it brother가 라디오를 분해해 떼죠 to fix it 수리하기 위해서 그쵸? 그럼 반대말은 일단 우리말로 반대말은 조립하잖아 그쵸? 조립하다 알 텐데 A로 시작하는데 승희는 재미가 없어서 자꾸 졸고요 저 assemble 가 조립하다 assemble take part 분해하다 그 assembly line 뭐야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겠죠. 플랜트 같은 곳에 있죠. 공장에. 어셈블리 라인 하면 조립 라인.
그러면 celebrate, 뭐 celebration 이런 단어도 알 거고요. celebrate. 뭐 celebrity 뭐 이런 단어도 있죠. celebrity. celebrity는 뭐야? celebrity. 줄여서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을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유명인 셀러브리티. celebrate는 축하하다고요. They celebrated their first wedding anniversary. anniversary가 뭐예요? 기념일이죠. 몇 년마다 오는 기념일입니까? 1년마다 한 번 오는 걸. 그러면 annual은 뭐예요? annual. 뭐라고? 달마다? 달마다는 이건 것 같은데. monthly. 그쵸? month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monthly magazine 한 뭐예요? monthly magazine. 월간 잡지를 monthly magazine을 하죠. 그쵸? weekly magazine은 뭐겠어? 주간 잡지겠고요. Daily newspaper는 매일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Daily newspaper라고 하겠죠. 뭐 annual은 Birthday is an annual event죠. 그렇죠? Birthday is an annual event. 생일은 어떤 이벤트다? 1년마다 돌아오는 행사가 annual 어떤 연간의 그니까 anniversary가 1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라네요. anniversary 안에 annual이 들어있는 거죠. annual. 그럼 annual의 같은 말은 annual의 같은 말은 또 뭐가 있습니까? yearly도 있죠. yearly. yearly, annual, anniversary. 네, celebrate their first wedding anniversary.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웨딩 기념일을,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다. 조금 심한데. 뭐 하고 왔어, 너 도대체? 어? 어? 뭐 하다 왔어, 도대체? 너? 뭐? 뭐 하다가? 헌혈? 훈련? 무슨 훈련? 농구. 농구인데, 소장원처럼 되려는데, 빌딩 올리고, 이제 새 받아 먹는다고, 농구, 놀라요, 뭐 농구 특기 세우고 대학 가려고? 물론 뭐 그런 거 하는 거 좋긴 한데요. 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 그치, 명인아? 어? 받으면 좋겠지, 옆에서 보니까. 네, 나는 sweaty, 땀투성이의 I think I'm a little sweaty. 내 생각에 내가 약간 땀투성인 것 같아. 땀내서 옷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죠. completion, complete 이런 말도 있습니다. completion, complete. completed, 완성된 이런 뜻이죠. Form on completion of this task. 뭔 소리예요? 난 전화하고 날 부른 말이죠.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언제 부르래요? 그렇죠? 이 일이 완료되자마자 그렇습니까? on doing 혹시 기억납니까? on doing. 그렇죠? on doing 뭐뭐 하자마자죠. doing은 아니지만 on 뒤였으면 명사가 왔으니까 on completion 완성되자마자. in doing은 뭐였죠? in doing. 또 처음 듣죠, 또 처음 듣죠, 그쵸. 그쵸. 무려 일곱 번째 얘기하는데. In do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그쵸? 뭐, 나머지는 by doing, without doing은 아시겠죠? In doing, 뭐뭐 하는 동안, while 주어 동사로 바꿨을 수 있다. On doing은 as soon as 주어 동사.
그다음에 incredible, unbelievable 이런 거죠. amazing 뭐 이런 의미죠. incredible은 믿을 수 있는. 그러면 credit는 뭐야? credit. 그렇죠. 신용, 신뢰주고, 그니까 명사형, 그니까 형용사형은 credible, credit, credible. 그러면 incredible는 믿을 수 없는이 아니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때 he is incredible 이러면 안 돼요. he is incredible 하면 쟤 좀 수상한 놈이야 가지고 그는 이거다 엄청난 놈이다 된 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정상적이라면 incredible는 신뢰할 수 없는인데 그게 아니고 amazing의 의미라. 그니까 he has an incredible memory.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는 믿을 수 없는 기억을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금방 그 얘기하는 거 못 믿겠어가 아니고요. 엄청난 기억력을 갖고 있다. 깜짝 놀랄만해. 기억력 끝내줘. 이렇게 하는 거. 그니까 look back on. 그러니까 look back on은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는 거. 어? I have to look back on my life. 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만 되겠다. have to도 해야만 되겠다. 뭐 회상하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회상하다, 뭐가 있어? 리콜라든지, 플래시백, 그런 것들. 그니까, 플래시백도 회상하다라는 거야. look back on, 회상하다. recall,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다시 보여줘? 얘기는 하세요. recall, flashback. 어? 뭐, look back on the past. complain, 불평하다. 그. complain. the coach complained. 너 뭐야, 비켜줘. 잠깐만요. The coach complained that the referee wasn't there. 누가? 그래서 referee가 뭐겠어? 우리가 보통 레퍼리, 레퍼리 이런 거 심판이죠. 누가? referee wasn't there. 그래서 감독님께서 불평하셨다. 좀 뭐 한 대지야? 겁만든 대시겠죠. 누가? 대리아 때문에도 부사입니다. 부사요. Y에 대한 대신 겁만든 대도 있지만 부사대로 끌고 다니는 대도 있어요. 부사대로 뭐 I'm happy that you could come 할 때 대하고 같은 명 부사대로 이끄는 대도 있습니다. 뭐 명사대로 이끄는 대나 부사대로 이끄는 대도 공통점은 완벽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았다. Complain 됐다. 그 다음에 뭐 thankful, thankful 같은 말. grateful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grateful. We are really thankful for your support. support의 뜻은 지원, 지지 이런 뜻이에요. 너의 도움에. But we are really thankful. We appreciate your support 하고 같죠? 그렇죠? appreciate 뭐 하다. 고맙게 여기다 동사죠. 타동사로서 바로 what에 대한 대답을 가지면 됩니다. We appreciate your support. Thank you for, 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그 다음에 이제 help가 돕던데 out이 들어가면 이제 뭐 나서서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 부사로서 그런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돕다라는 뜻을 알아두고 있고 I help out at my dad's restaurant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은 뭐였더라? 그쵸? 때때로 가끔씩이었죠? 그쵸? 같은 의미는 뭐가 있는데?
그렇죠. Sometimes가 있죠. Sometimes. 근데 쓰는 위치는 다르다 했어요. I sometimes help out at my dad's restaurant. 그러니까 from time to time. 가끔씩입니다. 가끔씩. 그 다음에 lay, laid, laid. 그 다음에 이건 뭐 소식을 했던 거죠. lie, lay, laid. lay는 자동사야. 여기 지금 보이는 lay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라는 거. lie는 자동사라는 거. lay your back down the desk. 네 책을 책상 위에 두어라. 뭐 put 하고 같은 뜻이 있잖아. Put your book down the desk. 그 다음에 deserve. deserve는 많이 쓰이는 형태가 deserve to do입니다. deserve to do. 이게 문법적 형태도 많이 쓰이는 형태도, 패턴적 형태도 알았어요. He deserves to be praised for what he has done. 이거 있네요. 네,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도, be praised는 뭐예요? be praised. 칭찬받다. 그러니까 praise가 그럼 뭐지? praise. 칭찬하다. 반대말은? criticize, 좋네요. 그쵸? 또 B로 시작하는 blame, 이런 것도 있죠. blame, 욕하다. praise, 칭찬하다. He deserves. He가 praise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쵸. praise가 칭찬하다니까, 그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He deserves to be praised. 그래서 수동태, to 부정사 형태, to be pp. He deserves to be praised. 그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For what he has done.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그의 업적, 뭐, achievement. 이런 거 있죠? 업적이 뭐죠? achievement, fulfillment, goal.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업적, 목표. 그 다음에 decent. decent는 저도 뭐,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쵸? 그래서 good,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is restaurant serves decent meals. good meals 이 말이 되는 거예요. descend는 뭐야? DVCND descend 내려가다 내려주다 이랬죠. descend 하강하다 descend good. 근데 뭐 반대말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건 그쵸, bad. course. 이런 것도 있습니다. descent는 bad에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ordinary people이 뭐예요?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ordinarily는 뭐였죠? ordinarily. ordinarily의 같은 말이 뭐였더라? usually입니다, usually. 빈도부사가 된단 말이야, 우리 어디로 랠리가. 보통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 뭐, 오디너리에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말도 있죠. 평범한, 흔한, 그렇죠. common이 있죠. common. commonly도 그래서 빈도부사가 되는 거죠. commonly, usually, ordinarily. She was an ordinary student who didn't get much attention. 그래서 그녀는 뭐 평범한 학생이었대죠? 평범한 학생인데 어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attention 주인공이죠? didn't get much attention. In return, 보답으로써, 담배로써, I have my best in return for your love. 난 너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써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inspire 영감을 주다. 그럼 inspiration은 영감. 그렇죠. The idea is to inspire them. 자, 이거 뭔 뜻일까? The idea is to inspire them. 이거는 중간에 뚝 떼와 가지고 조금 해석은 좀 어려운데 이거 문장 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무슨 뜻이 될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그렇죠. 이거 줄이 뭐지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투라고 해요.
자, B2두고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읽기에 B2두가 툭 튀어나오면 조금 해석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B2두가 될수 있는 뜻한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2두는 뭐의 줄임말일 수 있냐면 Be going to do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은 계획을 비투두로 확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획, 예정, 미래 시제. 그 다음에 intend to do도 비투두가 되기도 합니다. intend to do. 애니 빠졌네? intend to do. intend to do가 뭔 뜻이에요? 뭐뭐 할 의도다, 의도. 뭐뭐 할 의도가 intend to do. intention은 뭐예요? intention. 그렇죠. 의도, 의사의 뜻이죠. intention. 의도, 고의. intentionally가 뭐겠어요?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tend to do는, 그래서 의도, 뭐뭐 할 의도이다입니다. intend to do, 뭐뭐 할 의도이다. 그러니까 tend to do는 뭐예요? ten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뭐 할 의도이다도 되겠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B2도가 줄이냐면 have to do도 B2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죠, 의무. 해야만 한다도 B2도, you are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거기 가야만 돼. B2도 약간 룩 같죠. 그렇습니까? 뭐 이게 뭐 be doomed to do도 있고 몇개더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B2도가 나오면 앞뒤 내용을 보고 이게 의도인지 뭐 예정인지 의무인지 운명인지 의도인지 이런 것들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요. 뭐 내용상 보면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뭐 이런 be going to do의 의미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encourage A to 여기에 B라고 해놨는데요.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Be encourage A to do라고 해야죠 이거. 그래서 맞습니까? 이러면 마치 to 뒤에 명사가 올 것처럼 이제 단어를 설명해 놓은 건데 그게 아니고 encourage A to do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죠. 그래서 he would encourage her to reveal her true feelings. 네, 그래서 이거 would 뭘것 같아? 이거 use도 to로 그렇죠. use도 to로 바꿔 쓸수 있는 내용일 것 같죠. 전체적으로 문장 중간에 뚝 떼어갖고 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럼 reveal은 뭐예요? reveal 드러내다. 뭔가 반대말은 hide cover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는 뭐 그녀에게 뭐 하도록 권장하곤 했었다. reveal her true feeling. 그녀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도록. 야, 진짜 기분이 어때? 말해봐. 이렇게 하고 했었다. 그거 다음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수업했는데 뭐 학교 선생님은 프린트물 따로 해서 뭐 어떤 것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선생님이 뭐를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조금 드러나죠. 그거 예, 거기 있어. 그거 그래서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근데 put a roof가 내용상 의미하는 건 뭐다? protect의 의미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대로 여기 제목 부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ut a roof가 뜻 그대로 하면 지붕을 놓는다 이 뜻이지만 protect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준다. 맞습니까? someon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다. 도와주는 걸 지붕을 설치하는 것처럼. 일단 여기 뭐 보케뷸러리가 있고요. 키 포인트인가요? 키 포인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휘, 레나, 라운드 코너 그래서 하실 것 같고요. 키 포인트로 보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that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그래서 대신 자, 그러니까 대신 여기에 이제 이걸 얘기하면 여기다가 where를 쓸 거야, get을 쓸 거야 이런 것 이제 해놓고 여기 헷갈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get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이건 생각하는 순서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대시 뭐라는 건 뭔가 꾸며주는 말을 시작한다는 거를 눈치를 채죠. 그렇죠? 그래서 니네 집은 뭐다? 특별한 장소다. 그럼 어디서 끝내냐? 쭉 내용을 봤더니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해주는 너와 그리고 너의 가족을 모든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를 얼른 찾습니까? 그렇죠. 선행사 얼른 찾죠. 그래서 집어넣어봤더니 달고 들어가, 장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and를 써서 두문자로 분리하면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and it protects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시나 또는 뭐 위치를 쓸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뭐 선행사가 뭐 the very, the only 이런 것도 없고 the first 이런 것도 없고 the best 같은 최상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도 아니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생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격 동사. 그러면 얘를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내가 보호해주는 이라는 의미만 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 대신 쓸수 있는 건 모두 되겠다. 이 형태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protecting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그 다음에 A를 B로부터 보호하다가 뭡니까? Protect A from B죠. 그다음에 you can go back. 이제 나이트메어 꾸고 나서 이제 깜짝 놀라고 깼다가 그 다음 상황이죠. You can go back to sleep because you know your loved ones and are just around the corner. And then going back. 예. 그래서 because에 대해서 주목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면을 주목했을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나요?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렇죠. since나 as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because of를 못 쓰는 이유는 누가 뭐 한다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러면 이걸 because of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Because of your 노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노션이 뭐예요? 노션 인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Because of your notion of your loved on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키 포인트인가요? 뭐 이외에도 여기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오케이. 그래서 안도의 한숨이 뭐다? 그렇죠. Sigh of relief.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는 너는 항상 뭐할수 있다는 뜻인데 너는 항상 뭐할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이건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let out a sigh of relief, let out a sigh of relief 대신 쓸수 있는 건 you can always be relieved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you can always be relieved. 너는 항상 안심할 수 있어. You can let out a sigh of relief. You can always be relieved. 그다음에 이거 이제 뭐 내겠다는 얘기죠, 이거. 서술형 문제 같은 거는. 그래서 바르게 배열하면 어떻게 된다?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그렇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how를 물어볼 수 있다. However가 무엇입니까? 어찌니까? 어찌 뒤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그렇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어낸 덩어리. 그렇습니까? However scary it was. 난 주어입니다. However scary, no matter how scary, 덩어리 입어야 돼요. Scary의 위치를 해야 안 되잖아요. 뭐가? 뭐 이런 거 해봤잖아. 너책몇권 갖고 있니?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쵸? 그럼 너책몇권 갖고 싶니?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How many books?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야 되지. However scary. 만들고 나서 it was.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어순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일부러 틀리게 배열해 놓는다? No matter how the dream was scary.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Scary 위치라는 얘기예요. No matter how was the dream. 뭐 이런 것도 안 되겠고.
그다음에 at least가 먼저예요. 최소이고 반대말은 that's at most죠, 최대한. You've woken up. 자, wake 한다는 대신 wake, walk이야. 아, wake, walk. 그래서 뭐 현재 완료 시제로 해서 뭐 특별한 겁니다. 최소한 you've woken up safe.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safe 리가 아닌 이유. 이거 해석하면 너는 안전하게 깨어났다. 최소한 너는 안전하게 깨어났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전하게는 safety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고, 그렇죠? 동사 끊어지는 건 당연히 무슨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는 safety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safe라고 했어요? 그 속이기 딱 좋아. You've woken up safely. 자, 여기에 뭐가 있어? 그치? 여기 뭐가 있어? 내 작은 침대에 예를 들면 뾰족한 뭐 이렇게 뾰족한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책상 모서리 같은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깨어나다가 콱 찧는데 안전하게 깨어난 거야. 위험하게 깨어 다시 딱, 뭐, 안전하지 않게 깨어난 거야. 그래서 안전하지 않게 깨어난 거고. 그렇죠? 이거 수업했을 때 여러분들 뭐, 열심히 졸고 계시더니 또 모르고 있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네가 깨어나서 네가 어떤 상태란 말이야? 네가 안전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다 걷어내고 뭘 속옷 같은 뜻이냐? You are safe and sound 라는 뜻이야. 최소한 너는 어떤 그리고 사운드의 뜻이 뭐야? 사운드의 뜻. 뭔가가 다치지 않을. 누가 이것도 뭔가 무슨 식? 얘도 어떤 식으로? 얘도 어떤 식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safely, soundly 있다고 쓰면 안 돼. soundly 뭐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you walk along safe and sound. sound 이게 safe and sound가 형용 더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safe and sound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안전하고 다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은 in your own home.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나서 어떤 상태다? 그래서 safe하고 sound가 하니 누구의 상태? 누구의 상태가 어떻다? 이유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형용사형이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You can go back to go back to sleep. 자기 위해서 되돌아갈 수가 있다. Because 접촉사다. 접촉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온다 이 말인데. 됐고요. You know your loved ones. 뭐 여기에 ones는 loved people 이 말이고. 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 받는 사람들, 너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네가 사랑하는 누구?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are just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가 뭔 뜻이라고? 아주 가까운 곳에 in their home에 자기 침대.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묻는다는 얘기거든. 그다? 플레이스만 나오면 플레이스는 왜야지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 더뭐 이거 뭐둘 중에 뭐가 좋을까 한번 볼까요? 이런 문장이 또 치자. 뭐 할지 뭐 대충 다알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이거 뭐 왜요? 왜? 더 플레이스가 달고 들어가야지. Go 플레이스야, go to the place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비지시잖아. 비지 to the place야, 비지 to the place야. 대뜸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달고 뭘 고추를 달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관계 부사 쓸지 관계 대명사 쓸지 따지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다음에 unfortunately 내용상에도 불행하게도 아니면 저 뭐야 저 운 좋게도야 불행하게도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unfortunately this is not a reality that everyone shares. 왜 this에 대한 얘기? 모든 사람인데요. 그래서 home is a special place that protects someone and someone's family from everything is not a reality. 그러니까 집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이것도 다 보호해 주는 게 맞지만 그 사실이 not a reality, 현실이 아니다. 대세에 대한 얘기죠. reality는 대세. 관계 대명사 그럼 시작과 여기서 끝이고 그러면 선행사는 그렇죠 더 리얼리티죠. 그럼 여기 들어갈 때가 있나요?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공유하다 무엇을 그러한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도 true가 된다 이 뜻입니다. 참이다. 그니까 현실을 공유하다 이게 뭐예요? 현실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참인 게 그들에게도 참이다 이 뜻이 현실을 공유하다. 그니까 그냥 들어가니까 관계되면서 데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냥 들어가는 데들. 이거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 unfortunately this is not true 하면 될 걸. This is not real 하면 될 걸. 고등학교 교과서밖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this is not true, this is not real 하면 될 거. This is not real that everyone shares.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현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됐습니까?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wake up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 그러니까 여기 이제 wake up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도 비유적인 거죠. 그렇죠? 뭐 뜻은 어디에서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인데.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비슷한 표현은 뭐였어?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wake up safe and sound. 그 말인 거죠. 그쵸? 그럼 don't wake up comfortably, don't wake up. 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니까, 그 다음에 instead, 대신에 wake up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 하는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to see a dirt floor or a leaking roof. 투두의 무슨 용법? 그쵸? 그래서 뭐 때문에 부서가 결과적인 거죠. 뭐 해서 뭐 한다, 뭐 해서 뭐 한다. 그 결과적인 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분들 문법 수업할 때 투부정사의 부서정사의 결과적으로는 둘 데가 없어서 여기 뒀다고 그랬어요. 난 명사적에 갖다 놓기도 이상하고 형용사적인데 갖다 놓기도 좀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인 부서에 갖다 놓다고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떤 거였다? They open their eyes and they see 이거였어. And they see 할 걸 and도 없으면 and가 없어지면 뭐 없어지면 접촉서 없어지죠. 접촉서 없어지는 순간 뭘 못 쓰게 돼? 주어는 걸 못 쓰게 되죠. they도 못 쓰고 see도 못 써. 근데 see가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던 동사가 아닌 형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충분을 선택한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They open their eyes and they see. 그러니까 그래서 to see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leaking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leak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나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 하면 되세요?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누가 선행사는? 네? 이 대수는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그러면? 관계대명사 아니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뒷부분 완벽하죠.
realize의 목적어죠. realize의 목적어. 된 이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만 들은 대신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저기 관계대명사라고 써 있는데요. something 뒤에 대시 관계대명사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I didn't ris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that year,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could be someone else's dream. 네, 그래서 something that I take에서 something that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What I take for granted가 되는 거죠. something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that what I take for granted could be 그러면 이 that은 그러면 여기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까지. 아, 이거는 그거 Granted 뒤에서 끝나죠. 그다음 뭐 하겠어? 선행사 찾겠지. A something이지. 그럼 something 어디서 집어넣을래? 그렇죠. 그래서 take A for grante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게 없어졌기 때문에 대디아는 불안정하고 take의 목표가 없다. 그 때문에 얘는 것만 드는 대신 아니라 관계되면서 대신 something을 뿌립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someone else is free. 나한테 당연한 게딴 사람한테는 평생 동안 멸망하는 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something이 뭘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용상 쭉 지금까지 읽어놓은 something이니까 이 something은 뭐다? 세이프 홈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세이프 홈. 맞습니까? 세이프 컴포터블 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당연하게 여기 왔잖아. 맞습니까? 근데 some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 누군가에겐 엄청난 가장 큰 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본문 다 익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까? 어떤 계기가 있죠? 이걸 그러니까 여기는 didn't realize인데 깨닫지 못한 거의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 didn't realize 여기에 didn't realize 쓴거 보고 이 뒤에는 realize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뭘 계기로 얘가 realize 하게 되죠? 바로 집을 지으러 아무 계기도 없이 갑자기 집 지어주러 갑니까? 수업 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하고 나하고도 하고 근데도 아직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어떤 P로 시작하는 뭐를 보죠? 뭘 보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보죠. 그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캠페인 같은 거죠. 프레젠테이션 보잖아. 그쵸?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어떤 계기 감동받아 터치도 당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수업했으면 좀 내용 파악을 최소 하고 있어야지 똥강아지라.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튜던트 A, 스튜던트 B 이건 뭐야? 뭐 역할 분담해서 뭐 하는 거야? 니들도 이런 거 했어? 니들만 좀. 아, 저희가 이걸 무슨 말 이런 거 앞으로 무조건 빨리 나오는 진도 빨리 나오고 딴걸 한다. 내가 볼 때는 진도가 관련이 없지도 않을 것 같아. 확실히. 그냥 아무 주제 나와서 그래서 니네만은 이런 거안 하고 맨날 이런 거 하고. 저희가 이거 와,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까? 하고 가네? 니네만은? 지금 잘 됐네. 지금 잘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One day I learned about a program that needed volunteers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help build houses for the poor. 뭐 이거 제가 많이 하던 짓이잖아 이거. 중학교 때. 일단 뭐 관대라고 썼으니까 힌트 너무 많이 줬고요. 그래서 learn의 의미는
realize 아 이거는 맞다. 그렇죠. 뭐 그렇죠. realize 쓰는 건 어디 가든 하지 마. 배웠다기보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깨닫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got to know가 있어. got to know, get to do 하고 need to do, get to do 좀 어마하게 되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 어, 나는 우연히 알게 됐다. 뭐 너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저기에 일단 여기 뭐 뻔하게 나와있지만 시작됐죠. 그럼 끝은 The world. 여기까지 가야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선행사 샀죠? 당연히 뭘 거고 프로그램일 거고 강 들어가죠. 그렇죠? The program needed. 됐습니다. 얘는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얘 형태죠. 그럼 왜 이꼬라지냐 하면 얘가 대답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뭐라고 한다? 시제 일치라고 하죠. 가 필요했던 거를 volunteers to go to the world to help you. 우리 투고에 대한 얘기 해줬죠. 뭐라 그랬죠? 해도 되는 거 같지. 그쵸? 그래서 명사적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world 까지를 it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need the volunteers it to help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형용사제용법이 형용사제용법과 네. volunteers는 volunteers 꾸며주고 있죠. 자원봉사를 방한 뭐하기 위한 세계의 다양한 장소로 가기 위한 그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왜 to help가 돼야 됩니까? 투 부정사 돼야 되는 이유는 투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 필요해서 부사 용법 필요한 거죠 이번엔. 그러니까 뭐 부사적 용법인 경우가 사실 많긴 한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뭐뭐 하기 위하여가 있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부사적 용법이었냐면 앞으로 결과적인 것도 있죠. 뭐뭐 해서 뭐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감정의 원인. 그렇죠.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감정의 원인. 뭐뭐, I'm glad to meet you죠. 잘못을 만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어찌어떤. 그니까. 그래서. 이거 뭐, I'm ready to go. 그래서. 그래서 투부정사에 무슨 정보? 갈 준비되었다냐? 어떤 준비됐다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전번에. ready의 뜻이 어떤, 얘가 준비된이니까, 얘는 어찌 어떤 갈 준비가 된, 이런 뜻이니까. 뭐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volunteers to go to the different, 뭐 하기 위하여가 나왔어요. to help build the houses for the roof. 그래서,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 세계 다양한 곳으로 갈, 자원봉사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연히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빌드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누가 설명해줘요? 얘는 왜 이꼬라지로 생겼니? 하면 누가 헬프가 투 빌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더 푸어는 알죠? 그래서 더 푸어는 뭐로 바꿀 수 있다? poor people.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 짓는 것을 돕기 위하여 왜 보내는데 걔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I was really touched by the mission, so I decided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네, 여기서 설명했던 건 일단 얘를 부사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얘는 이제 부사가 됐고, 근데 얘가 동사도 되지만 전치사 되니까 얘 전치사로 보면 또 중요한 건 아니고 굳이 얘가 동명사의 문제를 문제 하고 묻는 문제는 안 해야 되겠지 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about the program이죠. 그러니까 presentation을 본 다음에 I was really touched. 뭐 이건 뭐 너무 쉽죠. 내가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감동을 받은 거니까 수능 때 하다가 마이까지 듣죠. 그다음에
뭐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뭐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해도 된다 했죠? 이렇게 바꾸면 I was so아, really 또 bad, 뭔가 so 치네. touched by the mission that 이렇게 아, 하면 아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사이즈.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좀 어색하긴 하지만 중학교 원장으로 문구 연습도 하면 그래 충분히 감동받은 거야 너무 감동받은 거야 줄을 따지려고 그러면 뒤에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충분히 아 충분히 감동받은 거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은 I was 터치드 enough 이건 베스트야? I was touched enough by the mission to take part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충분히 감동받았다. 뭐할 만큼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할 만큼 그렇습니다. 뭐 원인과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도 있죠. 물론 뭐 학교는 진짜 치사하다면 여기다가 because 쓰고 여기다 써서 만약 치냐면 이런 거는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다 because를 쓸것 같으면 여기다가는 아 여기다가 because를 쓸것 같으면 여기다 써서 이런 거 말고. After watching or presenting your worry, because I was really touched by the mission. 그때 why is that different in the world? 그다음에 뭐 이게 저기 to take part in을 taking part in으로는 당연히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decide니까 설마 뭐 그런 문제는 안 되겠지. 나 그냥 너무 빠르니? 괜찮아. I had my doubts though. 원래는 이제 though I had my doubts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의심이 있었다. Though I had my doubts.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얘기는 내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가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뜻이 뭐 짧지만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가기로 다 해놓고 또 아, 될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한 그렇죠. 자기의 능력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다? 다우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됐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나온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유는 아니었는데 we will only be there for 2 weeks.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뭐 해본 경험이 없고 construction 해본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체육 기간이 너무 짧다. 됐습니까? 깁니까? 맞습니까? 네,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그러니까 I had no experience of construction 이 말이죠. 그렇죠? I had no experience on construction.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and we'd only be there.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해주는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이고 오늘은 뭐 하는 거야? 과거에 비해서 미칠 곳이 없었다고.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목표 숫자 시간 남는 학생이 할 때도 그게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비유 때문에 다우트를 하게 된다는 거 그니까 could we 자 이거 could 뭐 하는 거라 했지 뭐 strong 20 strong 다우트의 could가 했죠 could he be handsome 이런 거죠 그쵸 수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 확실히. He must be handsome. Could he be handsome? 잘생길 수가 있겠어? 왜 그러죠? 그니까, could he, 여기서는 뭐, could we really change? 바꿀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여기에 doubt란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Strong doubt that could라는 거. 그니까 뭐, I had strong doubts about 이런 뜻입니다. Could we really change it because lives 알죠? 그러니까 믿지 않냐는 거, 삶을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s는 무슨 뜻이야? 처럼. 그렇죠, 처럼이죠.
God as the presentation has suggested. 그러니까 suggeste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And the presentation had presented. 그렇습니다. 보여줬던 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suggested는 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다, 이거 제안하면 되는데, 제시하다. 뭐, 또 의미적으로는 뭐, shown 해도 된다 했어. 보여줬던 대로. And the presenter has shown. 내가 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왜 자꾸 해야 되냐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읽기, 뭐, 모의고사 푸는 것도 알지만, 괜히 보면 쓸데없이 어려운 표현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반수화시켜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걸 좀 추억이라고 보여줬던 대로. 그니까 I was going to find out soon enough. 그래서 나는 뭐 할 예정이었다. What? 알아내. 여기 생겼을 만한 find out. 그렇게 간단한 거 생략 안 됐습니다. I was going to find out. 자 이거 무슨 문? 뭐 없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생겼단 말은 뭐? I was going to find out if we could really change.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곧 알아낼 거라고 했잖아. 뭘 알아낼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진짜로 그들의 삶을 프레젠테이션에 제시된 대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습니까? If we could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as the presentation has suggested 가 생략됩니다. 됐습니까? Soon enough. 뭐, soon enough는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최대한 빨리. 네,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 The volunteers and I got to 여기는 뭐 수업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우리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The volunteers 왜? 어때? 다 했는데 됐습니까? The volunteers and I got to meet the family that was moving into the home. 그리고 we were going to build the day after we arrived in here.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여기 get to네요. Get to do. 끝까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인 dad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아, 어쩌고저쩌고. 어? 아닙니까? 홈까지다? 오케이. 끝까지입니다. 됐습니까? Dad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We are going to be on the day after we are running. 그러면 선행사는? The family고, the family 앞만 길어봤자 뭐 day나 is로 day로 합시다. day는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래서 뭐, day would be moving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미래의 계획인, 아, 과거의 미래 계획이 된 거, would be moving. moved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사할 계획인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장 좀 더 끊어보면, 만약에 보시면, 어디로,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거죠? 저 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We are going to build. 우리가 지을 집인 거죠. 우리가 지을 집. 그렇죠? 언제 지을 집? 그날 지을 집. The day after we arrived가 뭐가 있어? The day after we arrived.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인도의 이 동네에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이사하게 될 그러니까 이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저거까지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꾸미는 말 수가 꾸미는 말이 있는 거라고 했어 수업할 때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선행사는 도호흡이 그쪽은 도호흡이 발로 들어가 장 들어가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행기에 목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혹시 뭐 특별해졌나 살펴보고 뭐 또는 뭐 위치 또는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The volunteer and I got to be.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풍당 풍당 살려서 해석하면 과거분과 나는 뭐하겠다 가족 만나겠다 어떤 가족이냐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될 가족 집은 집인데 또 어떤 집이냐 우리가 짓게 될 집 언제 잠깐만 미안 이렇게고 얘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시작된 거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우리가 짓게 될 집으로 들어가게 될 가족을 만났는데 그 만난 시점이 이제 나오는 거고 만난 시점이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 도착한 다음날 이 가족을 만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짓는 게 도착한 다음날 짓는 게 아니고요 이 가족을 만난 시점이 더 내야 속이요 안되게 그렇습니다 왜? 뭐? 여기 수업하지 말까? 응. 응? 응, 뭐, 반응이 귀찮다 빨리빨리 설명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됩니까? 오케이. 뭐, 할 거는 좀 없고요. 그 다음에, This family of five. 누가 뭔 뜻이었더라? 5인 가족. 5인 가족. 이런 뜻이었죠. 그럼 어떤 게 왔다? 네임이 꼭 필요합니까? 그니까 They were living in a one-room pot. 그렇죠. 그들은 방이 하나짜리 오두막에 살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 진행형이죠. They were living in a one-room house. pot 했고요. 그다음에 It was quite clear that this place was not. 또 이거 배열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이세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요? 가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배열 좀 해주고 볼까요? 일단, not to 이름 시기도 혼나야 되겠다. 자, 이름자 자, 첫 번째 버전 일단 too big enough house.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준비하세요. big enough house. not 두 번째 버전은 not까지 쓸게. 이렇게다. not too big enough to 아, not too big enough house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버전 뭐? Not. Not. 아, 저쪽에 안 보여서 그런가? 자, 무슨 뭐 스쿼드를 푸는 거 아니고 얘가 전달하고 싶은 뜻을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뭐야? 꽤 명확한 사실이었어. 대기아가 뭐, 이 장소가 어떻지 않았다? 충분히 쓰지 않았다. 뭐 하기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그렇죠. 수용하기에는 아 그러면 아 not to house not to house 자 좀 천천히 생각해봐 제발 자 거기 프린트 된 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화면 보는 거 봐. It was quite clear 여기까지만. Not 뭐라고? Not부터 하면 뭐라고? Not to house enough big. 비 뭔가. 아 그러면 여기 big enough. 3-1. 그래서 not to house big enough 뭐 할 거야?
오케이. 아, 아니요. 왜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자, 여기 무엇이가 있지? 무엇? 아, big enough to hold. 어?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이렇게 해야지 일단 하는 거.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어? 자, 이다 제발 좀 읽혀. This place가 어떻지가 않았다. Was not big enough. 충분히 크지가 않았다. 뭐하기에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이렇게 된다고. 와, 근자감.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나 이거는 이제 문제 내겠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든. 일단 내고 선생님이 내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enough to를 썼죠. 그래서 enough to를 썼는데 그다음에 enough big이야, big enough 그것도 헷갈리냐? 그래.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house가 옛날 집이라고 쓰다가 이제 뭐야 수요 하나를 안 가져, 수요 누를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거 네 여러분들 뭐 만들고 싶냐 하면 not a big house 뭐 이런 거 만들고 싶나 봐요. 하우스가 명사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있는 거죠. 하우스가 뭐 big house 이런 거 관계없는 단어란 거예요. 큰 집이 아니고 수요하기에는. 그러면 이거 쉬운 문제 나왔으면 모두 될까? 그럼 원인과 결과를. This place was so 좋다. So big. 매우 크다. 그래서 대. 자, 자, this place was so big. 일단 말이 돼. 어? This place was too big. 너무 크죠, 그쵸? 너무 커서 이제 못 들어가서 하는 거죠. 왜 빈만 붙들고 있어? This place was too small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너무 작다. 되는 거지. 또, 뭐가 이상해? This place was too small. 좀 작다. 뭐 하기에는 to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This place was so small that it couldn't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So that 보면 되죠. 또 빈 코드 쓸 수 있는 거 알죠? 뭐 이제부터 안 쉽죠? 돼 있어요. The place인데? The house의 뜻이 뭐 수용하다야. 가족이 수용하는 거야? 집이 수용하는 거야? It이야? They야? 됐으면 정리 되고 있습니까? 확실해? 진짜지. 믿을 수가 없어, 사기꾼들. 뭐야? 입만 살아가지고, 씨. 자, 그니까 이 문장 낼 거리가 좀 많아. 이때 당근 부분도 있는 거야. 이때 부분도. 뭐야, 가주어 진주어도 있는데, 거기에 뭐, 이너프 투두 용법도 있고, 이너프 투두 나오니까, 소백 고문이나 투추 용법이나, 뭐, 비코드를 쓰거나, 소를 쓰거나, 막, 뻗칠 수 있는, 문제 낼 수 있는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됐습니까? Okay. In addition to that,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또 붙여놓는 대지 모델이냐, TV가 너무 작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모든 가족 수용이 너무 작다라는 것에 답을 준다. 계속 안 좋은 상황의 나열이라고 했어. In addition to that. 제 먼저 얘기한 건 TV 너무 작다. 너무 컸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안 좋은 걸 또 얘기하겠지. 미리 이제 무슨 내용을 나오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면서 읽지 않은 것까지 있죠. There are jars. 상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데 누가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다? 상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There are jars everywhere to catch all rain water. Rain water가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드립했듯이 뭐하다? 떨어지다니까 얘가 이걸 하는 관계죠. Rainwater, 모하고 있는 rainwater, dripping from the roof.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가 생겨졌다? 위치 was죠. Which was dripping from the roof.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 캐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 이거 약간 좀 애매해. 칼로 두부 설명 좀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라고 해석해도 되고 근데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 오급이라고 하는데 부서적 오급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선생님 오급을 했나요? 뭐, 상관없어. 어. 니들은 했잖아. 됐습니까? 뭐를 해도 상관없어. 뭐 부서적 오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뭐가 있었다. 모든 곳에 항아리가 있었다. 그다음에 왜 있었니가 되고 왜 있었니? 그래서 왜 있었다? 이 워를 좀 캐치 하고 메인 워를 그래서 오늘 지구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 찾기 위하여 있었다 해도 되고요. 그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 자아를 꾸며준다. 항아리 항아리 어떤 지구에 떨어지는 우리 모든 뭐 우수를 뭐하기 위한 다방에 맞기 만큼 맞기 위한 노력한데 이거 굳이 뭐 내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뭐 형용사적이냐 부서적이냐 구분하는 별 의미가 없는 문장인데요.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이 이거 꼭 문제로 내야 되겠다 구분할 줄 아는지 그러면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회의 결과를 형용사적으로 보기로 했는지 부서적으로 보기로 했는지는 확인 정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은 거 그다음에 항아리가 막 사람들 앉을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사준이가 떴습니다. 그쵸? 그래서, with all the jars on the floor. 이거 어떻게 했는가 그랬어? 뭐뭐인 채로죠. 뭐뭐인 채로. With your eyes closed. 같은 표현에서, with your eyes closed. Can you recognize what this is? 이거. With your eyes closed가 뭔 뜻이야? 그렇죠. 눈을 감은 채로. 그러니까 with all the jars on the floor 하면 바닥에 이 모든 항아리들이 있는 채로 있는 상태에서는 there was hardly any space. 그래서 거의 그래서 얘는 뭐 뻔하죠. 통용사적 효과 그러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앉을 공간이 없다. 스페이스가 우주가 아닌 건 알죠. 됐습니까?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게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R로 시작하는 room 됐습니까? and room to sit 이런 거 많이 없을까? Okay. Let down, lie down. Let alone, lie down. 공간 원형 쓰고 있는 건 잘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let alone, lie down.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몇 가지는 가지도 못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lie down의 형태가 와야 특이해. 우리 분명히 시대가 과거인데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lay down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공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아까 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not to mention 이라고 not to mention lie down 언급할 가치도 없이 그렇죠. mention이 말하다 언급하다기 때문에 It was shocking to see. 또 배열하면서 이거 다르게 일단 뜻이 뭐였습니까? 충격적이었다. 충격적이었다. 뭐 하는 거? 보는 거죠. 뭘 조합하면 그들이 뭐 하는 거?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는 하우였더라? 하우. 의문사 하우니까 how they were living. 그렇습니까? How they were to see how they were living.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거를 T 빼버리면 일어나는 일이. T 빼면 I가 되잖아. I was shocked.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엔 바뀌죠. 똑같은 형태지만. 충격받았다. 왜? 아소를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은 명사적으로. 아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부자로 감정의 원인이 Okay, 그 다음에 after meeting the family, I felt even more, even 뭐 이제 약간 식상하죠? even의 뜻은 뭐고 훨씬이고 much, a lot, far, still, 그러니까 far more determined.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 말이죠. 훨씬 더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이니까 또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도 잘 부러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then, 자 일단
build A, B인거 보이죠? 그쵸, build A, B인가 얘가 지금 마치 무슨 것처럼 그냥 쓰인거죠. 본인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기로 훨씬 더 굳건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21번 먼저 한번 봅시다. 네. 뭐 그냥 합시다. 그래서 평소 실력 보면 되죠. 오케이. 얘 잘 안 보이네. 그래서 at the sweet spot 뭐 그대로 하면 달콤한 지점에서가 되는데요. 그죠? 의미하거나 다른 것처럼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충분히 분명한 거 못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뭐뭐에 있어서는 이렇게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There can be can의 뜻은 가능성을 얘기하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다. Too much of a good thing 했는데 too much good thing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삶에 행복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삶에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sweet spot 그렇죠? sweet하는 거 먹으면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뭐 굿띵과 관련된 뭔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스팟의 뜻은 어떤 거 이렇게 플레이스 이런 느낌이죠. 장소 진짜. 그러니까 그럼 기쁨을 주는 곳에서 뭘 쓸 수 있을까? 네, 계속 보겠습니다. Even the bad things in life are so great in excess. Excess 뭐예요? 자, 그럼 ACCESS야. Excess. 그렇죠. 과잉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Even the bad things in life aren't so great in excess. In excess는 뭐 나중에 처리하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붙이는 거니까. Even the bad things in life aren't so great. 그럼 뭐 그래요? 이것도 삶에 이것도 어떻다? 그렇죠. aren't so great. 그렇게 엄청나진 않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넘치게는 넘치게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완전 좋은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로또 당첨됐어, 그렇죠? 10억 당첨됐어, 그 좋은 일이 있어? 11억 당첨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에 그거보다 더 넘치는 건 항상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좋은 일은 좋으면 좋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좋은 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기왕이면 다 옵시마. 이런 느낌. Even the bad things in life aren't so great in excess. 그러니까 넘침에 있어서 크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 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다다익선. 그니까, 다다익선. 그런 다음에 이제 컨셉트란 단어가 뭡니까? 그 디스커스는 왜 이 꼬라지가 왜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컨셉트가 디스커스를 하면서 디스커스를 나와냈어. 그렇죠. 이러한 개념이 뭐 되어져 왔다, 토론되어져 왔다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개념이 뭐 사람들이 다다익선이 좋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 편을 나눠서 디스커스를 해왔던 얘기 토론이 뭔지 알죠? 그니까 Now this as far back as 이 사람 누구야? 그대로 아리스토텔 아리스토텔레스 그니까 모든 분께서 이 사람이 누구다 라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as far 여기에 at least as far back as Aristotle 이 뭐냐 최소한 어디까지 거슬러 간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뭐가 이러한 개념 바다익선이지 정말 수치하게 이 시절 그리스 사람들 이 시절부터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해왔다 그러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
네, 혼났는 거죠. 그렇죠. 이렇지, 이렇지, 그러면 이런 거야. 그니까, 뭐, 그 외에도 뭐, 철학사에 많은 걸 남겼죠. 그니까, he, Aristotle, 내가 좋았죠. 뭐, argued that bein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 virtuou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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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ous는 선. good. good. 그러니까 막 이불을 반대로 이불 사악한 거에 맞는 버추스. 예, 동영상입니다. 버추입니다. 영상은 V-I-R-T-U-E 버추 선 선한이면 선한 선량한 그래서 대는 뭐하는 대신가요? 못 만든 대신이죠. 완벽하죠.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거든요. 가? 자, 근데 얘는 왜 입고 가지고 얘는 왜 입고 가지고 아리스토텔로 생각할 때 데디아가 무슨 때문에 팩트인데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 팩트 사실인 걸 주장했다는 거 알겠는데 그가 뭐였다?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하게 되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한데 그렇죠. 균형을 찾는 거. 그렇습니까? 선하게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being virtuous, virtuous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야, 니가 finding a balance.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당연히 있어. 얘기하다가 알 수 없는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줘! 돈 더 많이! 이게 아니고, 뭐 해라, 이 사람은. 균형을 찾으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아, 족함을 알아,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 아, 모를까봐 이제 꼬리 잡고 있으니까, 아이, 고마워, 너. 그렇습니까? 멤버들 모를까봐. 이러고 나면 되게 고마운 거야. People should be brave, but if someone is too brave, they become reckless. 예를 들어, 사람은 어때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뭐 하면? 너무 용감하면 그대로 reckless는 뭐예요? 자, 내가 니들한테 주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 여기에 virtuous라든지 reckless 같은 단어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될 수많은 단어란 말이에요. reckless, 우주이나 careless. For example, 예를 들어, someone should be brave, 용감해야 안 되지만, but if someone is too brave, 너무 용감해지면, they become reckless. 그리고 어떻게 된다? 부주의하고 된다. careless 하고 된다. 그니까, people should be trusting, but if someone is too trusting, they are considered good.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나와 있네요. 그니까, 자, people이 트러스트를 하는 거야, 트러스트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야, 신뢰를 해야만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면, 그들은 뭐 하는가? 호구치고 나간다. 호구를 내린다. 그니까, be considered 어떤 일이고, be considered 어떤 하면,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그니까, 이용시킬 것 같아. 호구를 내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 맞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for each of these traits it is best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 오케이, deficiency가 뭐죠? 추측. 인상이다. 지금까지 밸런스만 얘기 막 하다가 그런 다음에 뭐 포이즈 어디 트레이드 아니면 그렇죠 적당 아니면 결핍이죠 결핍 그럼 뭐에 무슨 말이야 엑세스의 반대말이죠 반대말 밸런스라는 얘기 계속 나왔죠.
준비 안 된 상태에 소방이 되나? 준비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트레이트의 뜻은? 이거 트레이트 단어 자체의 뜻은 특질, 특성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 해야 되지만 뭐 하고 용감해야 되지만 너무 용감하면 부조해지는 이걸 좀 얘기한 것이 자기로 예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믿어야 되지만 너무 믿으면 호구치기 당하고 이런 그러니까 트레이트 자체에 대해서 특징, 특색, 특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내가 예로 든 것들을 이렇게 각각 살 각각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이 뜻이야. 뭐 하는 일이야? 너 보나도 봐주어 충주어도 누가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가 best다. 그래서 avoid의 뜻은 그러니까 뭐와 뭐 둘 다 피하는 거. 그러니까 buying 모두 피하는 게 밸런스? 그러니까 이거 앞에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it is best to balance. 오케이, the best way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The best way is to live at the sweet spot. 그러니까 sweet spot이 얘기한 건 우리말 두 글자로 한자 섞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적당히 한자 한자로 두 글자라면 지나치게 이쪽도 아니고 지나치게 빼갱이도 아니고 지나치게 꼴통 고수 꼴통도 아닌 걸 보고 뭐라 그래? 중도라 그래. 중도 그러다가 중도라 그래. 중도 중도라 그래서 the best way is to live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 사는 거다? 균형을 맞추는 곳에서 사는 거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을 하는 거다. Then maximize his well-being. 뭐 하는 거니? 뭔가 관계 관계 되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뭐 요거랑 여기서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더 스위스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뭐 하답니까? 맥시 몰라 맥스 최대. 그럼 맥시마이즈가 뭐 같아? 최대화하다. 그래서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 Well-being 뭐 잘 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팟은 스위스팟인데 뭐 하는 잘 사는 것을 최대화하는 스위스팟을 가는 것이다. 내가 전에 사고 그냥 들어가도 그쵸 못 벌어도 죽게 벌어지는 거니까 Aristotle's suggestion is that the virtue 나오네 virtue is the midpoint where someone is either too generous nor too stingy neither too afraid nor recklessly brave. 그래서 이게 뭔 뜻이야? 제안은 뭐한 놈이야? 어, 골치 뭐였어? 그럼, 어. 얘는 왜 왔어? 어디로? 저 미드 포인트가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쉼표 있죠? 그래서 무슨 적? 계속적. 그렇죠, 계속적이죠. 그러면 이거 뻔하게 얘가 끌려 들어갈 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왜에 대한 답입니까? 바꿨으면 and someone is either too generous nor too brave there at the midpoint. 뭔가? 나 뭔 소리 봅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의 제안은 뭐다? 선은 이게 선은 뭐다? 중도에 있다. 가운데 지점에 균형이 맞춰진 지점에 있다. 누가 뭐 하는 누군가 neither A nor B는 뭐였어? A nor B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지도 않고 어, 또 너무 또 뭐겠어? 그렇죠. 반대야. 반대야. 그러니까 반대 말이니까
너무 반대하지도 않고 너무 잔인하지도 않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또 어떠지도 않고 어떠지도 않고 너무 겁이 많지도 않고 또 어찌 어떠지도 않은 부주의하게 용감한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다? 벌추가 보이니까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이아스 들어가면 바이아스 베이스드야? 그렇죠. 편견.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 받아 편견이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 해석해서 이해해야 돼. 잘못 이해한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첫인상 가지고 잘못 판단한 그럼 at the time of a bias decision은 뭐예요? 편견의 결정한 순간에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순간에 됐습니까? 뭐 킥도 없죠. 그 다음에 in the area of material richness. material richness.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에 뭐예요? 물질적 풍요가 있는 곳에 아니죠. away from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박이 없는 곳에 뭐예요? 그렇죠. 사회 압박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사회 압박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뭐 36살 됐는데 뭐 추석 때 보면 결혼도 안 하고 있으면 장가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애새끼가 결혼 안 하고 뭐 해? 너 왜 취직 안 하고 뭐 해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뭐 아니죠 그쵸?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의 한가운데 두 가지 극단의 한가운데 중국 At the moment of instant pleasure Instant pleasure가 뭐야? 그렇죠 즉각적인 즐거움 말초적 기쁨, 뭐 성욕을 뭐 충족시킨다든지 식욕을 충족시킨다든지 이런 거 인센스 플레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에 순간적인 어떤 그 욕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desire의 의미로 순간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뭐고요? 뭐 또 박수까지 있습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예? 예.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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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뿌만 네 바로 맞죠. 네, 찍을까? 찍는데 5,000원. 한꺼번에? 하나씩? 여기 맞지? 거꾸 아니지? 맞지? 내가 할 팀. 오케이, 여기까지 주겠습니다.